오늘은 이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성령 사역부터. 이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이제 조직 신학에서는 신론이라고 그럽니다. 신론.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은 이제 성령론이에요.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성령론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성경의 교리 있잖아요. 이 교리가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사람들이 이제 해석하는 이런 것들이 다 달랐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 다 이해하고 아주 밝게 깨닫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강력한 이 교리 논쟁과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믿는 기독교 교리가 사실은 정립됐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대한 교리는 아직도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 이 시대에도 아직도 이것이 의견이 일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소위 이제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 진영에서도 일치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성령에 대한 가르침이 다른 가르침이 있다. 이단이라고 정죄를 받지 않는 교단 가운데서도 다르게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잘 무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님은 먼저 창조 사역에도 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이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던 거예요. 특별히 욥기 33장 4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신은 신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영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누구를 가리키나요? 물론 성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창조하실 때 관여하셨고 동물 창조할 때도 저가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생물이 무수하니이다. 시편 104편 25절입니다. 그리고 30절에 보게 되면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기 이제 주의 영이라는 말이 나와요. 물론 성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동물들을 만드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욥기 26장 13절에 보게 되면 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라고는 말이 있어요. 그 영으로 하늘을 단장하셨다.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창조와 관련된 이런 그 말씀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약간 논란이 있긴 있는 구절이기도 하지만은 창세기 1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혹시 여러분들 개역 개정 성경 가지고 있습니까? 개역 개정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은 창세기 1장 2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말, 개역 성경 신이라고 하는 말이 영으로 번역이 되어 있을 거예요. 영으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신 빛이 있었고 하시는 말씀 창조사역을 말씀하시기 직전에 이 상태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이 구절을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인간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때 좀 더 고찰해보고자 하는데 잠시 언급해드리면 이 구절은 이제 어떤 학자들은 창세기 1장 3절 이후에 하나님이 이 만상을 만드실 때 그것은
어떤 원창조가 있었고 어떤 일에 의해서 사단의 타락으로 인해서 지금 이와 같은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가 됐다. 심판으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원창조를 회복하시기 위한 이런 새로운 창조를 하셨는데 그것이 창세기 1장 3절 이후의 일이다. 이렇게 보시는 학자들이 있어요. 물론 순수 창조론자들은 이와 같은 견해를 많이 부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성경의 전반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고려할 만한 이런 분별입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이제 성령께서 창조와 단장 사역에 관여를 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님은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인격적이고 그리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그냥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성령은 인격적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한 활동력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경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성령님의 사역이 있는데요. 성령님은 성경을 기록하는데 영감하셨고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조명하심으로 이해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요 세 가지 낱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낱말이 있습니다. 계시. 그렇죠? 계시. 계시라고 하는 말이 있고 영감이란 말이 있습니다. 성령의 영감. 성경은 성령 영감으로 된 책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조명이란 말을 합니다. 조명은 그냥 비친다 하는 뜻이에요. 빛을 쫓자. 그렇습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의 그런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는데, 나타내 주시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말 자체는 열어서 보인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열 개자, 보일 시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 성경의 기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들은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하십니다. 왜냐하면 아주 순수무결하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기록할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영감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때 유기적 영감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대로 그대로 기계적으로 적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특성이나 학문이나 경험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적는데 조화롭게 서로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기록하도록 하셨다 하는 말이에요. 이게 기계적인 기록이 아니라. 그래서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 다르고 베드로가 기록한 성경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바울의 어떤 사람 됨됨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묻어나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만약에 기계적인 기록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이 영감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예언은, 여기 예언이라는 말은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하나님, 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다. 이것이 예언의 말씀이다.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감이라고 하는 말은, 영감이라는 말은 성경의 기록과 관련이 있었다. 그럼 왜 영감이 필요했냐? 사람의 생각이 더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하게 전달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영감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조명하시는 사역을 하세요.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요한계시록이 주후 96년 정도에 기록됐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이후로도 많은 기록물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외경, 뭐 위경, 뭐 고문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말을 구분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의 성경 외에 다른 기독교와 관련된 하나님과 관련된 기록물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기록하는 데도 관여를 하셨고 이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 보존되는 데도 관여를 하셨고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어떤 것이 성경이냐, 진짜 성경이냐, 이것을 정경 형성사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관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번역사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번역하는 것도 그것에도 관여를 하세요. 우리는 지금 이제 원본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번역된 한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령께서 도우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그럼 성경의 원 저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통괄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면 성령이시다. 여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것이 받아 말하는 것이 성경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경은 보통 책이 아닌 거예요. 이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인간의 언어로 기록됐지만은 그냥 성경을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하고 성경에 기록했던 시대하고는 적어도 3500년부터 2000년 신약성경 완성될 때까지 우리로부터 3500년 전에 창세기가 먼저 기록됐고 가장 나중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이 우리로부터 약 2000년, 1900여 년 전에 기록됐단 말이에요. 이런 시간적 갭이 있는 거예요. 그럼 많은 그 무궁한 세월 동안에 언어가 변천했고 문화가 달라졌고 또 사람 사는 방식이 다 달라지고 다 달라졌잖아요.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이해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 성경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 당시에 성경을 받은 대상들이 있잖아요. 제1수신 대상들. 그 사람들하고 현대 우리가 읽은 우리 현대인들, 우리들하고 이런 많은 시간적, 공간적, 문화적, 언어적 간격이 있단 말이죠. 이런 간격을 잇는 작업이 성경 해석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세상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그 박사님들도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분들은. 그런데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거듭난 다음에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글자도 모르시는 분이 주님 믿고서 성경을 글자를 깨우친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 읽으면서 이게 왜 이렇게 그냥 재미있냐. 읽어도 물리지를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 그 차이는 뭘까요? 가장 핵심적인 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성령께서 조명사에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우리들도요, 성경 읽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성경이 잘 깨달아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잘 안 들어올 때도 있죠. 경험해 보셨나요? 경험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런 거 느끼셨어요? 안 느끼셨어요? 틀림없이 있어요. 잘 안 깨달아질 때는 언제예요? 내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지 않을 때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죄 가운데 있거나 세속 가운데 물들어 빠져 세상이 빠져 있을 때, 그때는 영이 무뎌져 가지고요, 성경을 읽어도 마음이 잘 안 들어와요. 그게 우리 신앙에,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잘 안 들어올 때는 내 신앙이 지금 떨어져 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와 더불어, 세속과 더불어 역사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이런 점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이 말씀으로 회복이 되고 말씀으로 우리 삶을 안내받고 말씀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잘 못 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관련된 사역들을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관련된 사역들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잉태될 때부터 주님 재림 때까지 계속해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관련된 긴밀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이, 주 예수님이 잉태하실 때에도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잉태될 때부터 그랬다 이 말이에요. 마리아라고는 여인이 요셉과 정혼을 했지만은 서로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우리 인간적인 자연 이런 섭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잉태돼서 처녀가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낳지 않으면 우리 구속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 우리 주님이 태어나시기 700여 년 전에 이미 예언된 사실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잉태부터, 그리고 침례, 태어나셨죠? 태어나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한 30대쯤 돼서 공생애를 시작했다고 누가가 전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이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게 되죠.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침례 받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 제2위인 성자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그 위에 머무르셨습니다. 그리고 저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성령이 그 위에 머무르셨다. 공생의 시작부터 성령께서 함께 하셨죠. 뿐만 아니라 이 침례받은 직후에 광야에서, 아마도 이제 유대 광야로 봅니다. 유대 광야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그 사막을 가리킵니다. 이 광야를 가리켜요.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곳이죠. 물도 별로 없고. 그곳에서 이제 마귀에게 40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광야에서. 40주야를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때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 이 땅에서 이제 드러난 삶을 생애를 사시는데 그걸 공생애라고 그러죠. 그게 한 3년 반 정도 됩니다. 그런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엄청난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40일 동안. 적합한지 안 한지. 이런 점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공적인 사역을 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시험 단계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신약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리더들, 감독들이나 그리고 집사들을 세울 때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듯이 말이죠. 결국은 세 차례 시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제 그것을 그 시험을 극복하시고 승리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마귀가 떠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이 공생애 때에도 누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이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들어가셨다. 돌아가셨다 그랬어요. 갈릴리. 갈릴리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가셔서 가버나움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읽으시죠. 그게 누가복음 4장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고는 그런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은 그런 곳이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지금도 가보니까요. 그 우리 주님 당시의 회당터가 지금도 있어요. 예, 이제 부서지기는 했지만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이 바닥도 그냥 있고요. 예, 공생애 시작하실 때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죽으실 때도 되겠습니까? 죽으실 때도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영원한 성령으로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 우리 주님이 죽으실 때도 성령으로 드리신 거예요. 성령으로.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위한 제물로 드리는데 뭘로 드리냐? 성령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연락이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연락하신 걸 받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오늘날 우리 자신들을 주님께 드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드려야 돼요? 성령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을 따라 사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드리는 그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성령으로 드리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자원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이의 타산적인 게 개입되지 않습니다. 순수한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드리는 표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각양 각 모습으로 다른 모습으로 주님 섬기잖아요. 많이 따지고 계산하고 재보고 하기 싫은데 그냥 이목 생각해서 억지로 하고 이건 성령으로 드리는 헌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잖아요. 우리 주님의 공생애 동안에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한 구속의 제물로 속죄 제물로 드리실 때 성령으로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셨고 우리 구속이 완성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교훈 받는 게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성령으로 드렸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와 같은 사실들을 우리 삶 가운데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교리는 이론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론이 아니다. 우리 실제 신앙을 형성하고 우리 삶을 만들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이 생활 양식을 정해주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도 베드로 전서 3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성령께서 관여하셨다 하는 말입니다. 죽으심도 그렇고 부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재림에 관한 기사가 성경 가장 마지막 책 마지막 장 22장 계시록 2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다른 말로 하면 성령과 교회가 최후 초청을 합니다. 최후 초청을 해요.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거듭난 사람들의 공동체. 이걸 우리는 신약성경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에클레시아. 거듭난 사람들의 공동체.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런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원래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냥 교회 가자 이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 그 말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교회가 모이는 집에 가자 그런 뜻이에요. 건물에 가자는 뜻이에요. 우리 통상적으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근데 의미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교회라고 번역된 원래 헬라어 에클레시아란 말은 건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거듭난 사람들의 그 공동체를 의미하는 말이었어요. 내가 거듭났다면 교회의 한 일원이 된 겁니다. 멤버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각 개인 믿는 각 개인 속에도 성령님이 계시지만은 거듭난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도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 논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이제 교회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형성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제 섬기게 되잖아요. 그럴 때 항상 따르는 것이 뭐냐면요. 성령과 말씀이었어요. 성령과 성경, 말씀이었다고. 성령님에 의해서 세계 선교의 물줄기도 바뀌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능력도 말씀이 전해진 곳에 놀라운 능력도 나타나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에서 성령을 빼버리게 되면은 성령이 없어지게 되면은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이런 외형적인 모습은 갖추고 있을지 몰라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뭐라고요? 성령을 말하는 말이에요. 성령. 누구든지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럼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우리가 거듭난 것을 성령으로 인치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우리 속에 보내심으로써 우리 구원, 우리가 거듭난 것에 대한 보증이 됐다, 이렇게 인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영수증처럼. 하나님이 믿는 자, 진짜 거듭나는 사람 속에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너는 내 거. 도장을 딱 찍었다, 성령의 도장을. 도장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소유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문서에 도장 찍으면 그건 내 거다 하는 뜻이죠. 맞아요? 그리고 내가 도장 찍으면 또 무슨 얘기예요? 보증한다는 뜻이에요. 보증. 보증서 여러분들 도장 찍어요, 안 찍어요? 찍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보호의 의미도 있어요. 보호. 보호. 영어로는 실링이라고 그러는데 보호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을 주셨다는 것은 뭡니까? 확실하게 하나님이 성령의 도장으로 우리 구원의 진실성을, 진정성을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하나님이 소유가 됐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의미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교회 가운데 계신 성령과 이 교회가 더불어 우리 주님의 재림을 함께 선포하고 이 계시록 22장에 보게 되면 12절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부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맨 끝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고 성경이 끝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지금 거듭나는 역사와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성숙되게 하는 이 성화의 사역 가운데도 깊숙이 관여하십니다. 먼저 성령께서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에 보게 됩니다. 8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이 책망한다고 하는 말이 이미 우리가 살펴봤지만 책망한다는 말은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드러낸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죄가 무언지를 드러내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깨닫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들이 죄와 관련된 구절들 회개와 관련된 구절들을 가지고 계속 촉구합니다. 그 전해지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사람의 구도자의 마음 가운데 역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말씀을 듣는 구도자의 마음 상태와 또 굉장히 긴밀한 관련이 있어요. 이런 믿음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구원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성령께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태도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믿는 사람이 다 똑같아요. 이 원리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굉장히 마음에 감동으로 와닿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때는 무덤덤한 경우도 있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서도 어떤 사람들은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지만 어떤 분들은
그거 참 별로네. 별로 마음에 안 들어오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 차이는 뭘까요? 그런 결과적인 현상들은 어디로부터 비롯될까요? 그것은 성령님이 내 속에서 얼마나 역사를 하시느냐, 성령의 지배를 내가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것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죄 창망 사역을 하세요. 죄를 드러내십니다.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죄를 지으면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죄를 짓기가 덜 짓겠지만, 짓기가 어렵겠지만은요, 죄를 짓게 되면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괴롭게 하십니다. 그걸 자각하는 순간에 괴로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회개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 사람 마음속에 역사를 하셔야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이제 죄 억제 사역이라는 걸 하시는데, 이 억제 사역이라는 게 뭐냐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이때는 언제를 가리키냐면은 불법의 비밀은 적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적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의 시대는 교회가 휴거된 다음에 7년 환란 기간이 적그리스도의 시대입니다. 지금 이때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지만 교회가 휴거되기 전에도 지금 이미 활동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렇지만 지금 막는 자가 있어. 잘 기억하세요. 막는 자가 있어. 지금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불법의 비밀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지금 역사를 하고 있지만 지금 억제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억제하느냐? 불법의 비밀이 언제 왕성하게 활동을 하게 되느냐? 막는 자가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할 거다. 옮길 때까지. 옮기게 되면 불법의 비밀이 왕성하게 활동할 거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기 막는 자는 잔 다비는 성령과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과 교회다.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교회 안에 계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지금 많이 세속화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했지만은 여전히 불법의 비밀이 왕성하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억지에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빛이 강렬하게 비치는 곳은요, 곰팡이가 피지 못합니다. 그렇죠? 곰팡이가 피지 못해요. 썩지 않습니다. 성령의 승천은 교회의 휴거를 유발시키고, 그렇죠? 함께. 그러면 그 중에서 옮길 때가 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지금 죄의 억제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은 거듭나는 사역에도 깊이 관여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게 되면, 5절에 보게 되면요, 거듭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기에 물은 하나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우리가 분별하는 이유는 신약성경 다른 구절에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곧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이라.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모든 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대요. 영적으로. 뭘로? 진리의 말씀으로. 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는 문제를 말씀하고 있을 때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물은 하나님 말씀을 가리킵니다. 더 꼬집어서 더 협의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 복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이 성화 사역에도 깊이 관여를 하시죠. 깊이 관여를.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요. 삼위 하나님이 각각 우리의 구속과 관련해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미리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성자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뿌리셨습니다. 피를 뿌렸다고는 말은 뭐예요? 예전에 구약시대 때 제단에다가 제물을 잡아서 피를 받아가지고 가서 피를 뿌렸죠. 그렇죠? 특별히 속죄일날, 7월 10일날,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레위기 16장, 17장의 규례에 의해서 속죄 염소를 잡아서 피를 받아서 그곳에 둘째 휘장을 걷고 들어가서 7번 속죄소 위에 피를 뿌렸어요. 그래서 1년 동안에 지나온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것은 국가적인 속죄제예요. 1년에 딱 한 번 드리는. 그런데 개인적인 속죄 제사는요, 속건제는 계속 드렸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그런데 국가적인 제사는 1년에 한 차례만 드렸어요. 정해진 날에, 정해진 방식에 의해서, 정해진 사람으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여기 피 뿌렸다 하는 말은 그런 것을 우리로 연상하게 합니다. 하늘의 제단에 우리 주님이 자기 피를 가지고 들어가셔서 그 성막과 성전의 원형인 하늘의 제단에 가서 자기 뿔을 뿌리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속죄 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성령의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함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게 자기 생각대로.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을 게 뭐예요? 거듭났다 할지라도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성화 과정이 시작된 거예요. 거듭났다고는 얘기다. 여러분들이 어느 지점까지 도달했든지 간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존중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 우리가 좀 이 믿음이 성숙해가는 삶을 추구해 가야 합니다. 이게 성화 과정인데 이 성화 과정에 성령께서 아주 절대적으로 관여를 하십니다. 성령의 주관을 받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뭐가 되나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나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교화되고 성화가 돼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면 우리가 인격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귀한 덕목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게 22절, 23절에 보게 되면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말 그대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될 때 맺히는 열매예요. 어디에서? 우리의 인격 속에서. 인격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 인내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양선과 절제, 이렇게 아홉 가지입니다. 이런 열매들이, 성령 열매들이 저절로 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격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열매들이 있습니까? 내 자존심을 긁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냥 끊어가지고서 바로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참으십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요, 감정적인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감정을 성령님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감정은 우리 육신에 속한 거거든요.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그 감정마저도 거룩하게 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배제된 감정은요, 육신이거든요. 그래서 화내면 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믿는 사람 속에 이렇게 성화 사역을 하고 계세요. 내가 의식 하면서 내가 의식하면 그래, 내 속에 성령이 계시지, 내가 잘해야지, 조신에게 행동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격은 무의식 중에 툭 튀어나오는 그것이 우리 인격이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오래 같이 살아보고 오래 사람을 겪어보고 하면은요, 그 사람 됨됨이가 다 나오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진솔한 모습이라고요. 어쩌다 한 번씩 만나고 그냥 처음 만나고 하면은 자기 자신을 잘 이렇게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스리고 포장을 해서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잠깐 동안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계속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교화되고 성화될 때 주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여기 성령의 열매는 우리 주님의 인격입니다. 주님이 이런 분이셨어요. 이런 분이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해 보시게 되면 빨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님의 교회와 신자 관련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희생하셨듯이 성령님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부. 그리고 신부는 교회잖아요. 성령이 오심으로써 교회가 형성됐고, 성령이 승천함으로써 교회가 휴거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지금 그 신부를, 그리스도를 위한 그의 신부를 지금 성령께서 이 땅에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 인도를 하실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아들 이삭에게로 가는 것처럼 성령이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이룩하신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복음을 증거하세요. 성령님은 자기 자신이나 성령님 자기 자신이나 사람들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누구 영광을 드러낸다고 그랬어요? 내 영광을 나타내리지.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이런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을 따라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안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드러나시도록,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만 섬길 뿐이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마음에 감동 주시고 감사의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잠시 후에 이제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될 것, 되지 않습니까?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여자는 잠잠하라.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매님들은 공적인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왜냐하면 그것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형제님들은요, 전부 입을 벌려서, 입을 열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참으로 그 천하 어떤 것보다도 더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것이라고 내가 진짜 인정한다 한다면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입을 닫고 있어요? 감사가 막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뜸들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형제님들이 기도하는 이 인터벌이 길어지게 되면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그냥 묵상되면서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참 좋고 그런 생각이 드시던가요? 아니면 감사할 때가 됐는데 왜 안 하지? 하는 불안한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기도와 기도 사이에 이게 좀 간격이 좀 길어지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마땅히 찬양받으실 그분이 계신데, 아, 그분 서로 앞다투어서 해야 옳은 것이죠. 그게 정상이죠.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겸손함으로써 그냥 기다리고, 내가 차지하고, 그래서 못하는,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못하는 것입니까? 감사를. 도대체 뭡니까? 제가 이런 면에서 우리 형제님들에게 지금 불만이 있어요. 아셨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공적 기도를 잘 하지 않으신 분들은 못하신 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요, 그냥 미리 묵상하시면 적어 갖고 오세요. 기도문을. 그 읽어도 돼요. 왜냐하면 맨날 똑같은 기도문을 써가지고 계속 인용은 문제가 있지만은 매주마다 새롭게 써가지고 와서 인용은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 다음에 성도들을 담대하고 유능하게 전도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또 은사도 주시고 성령의 은사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이 주님을 섬겨가는 이런 활동 가운데서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때 우리가 그런 점들을 볼 수 있어요.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를 바울이 힘썼지만은 성령이 막으셨잖아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마게도나로 보내시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돌보고 가르치며 인도하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감독자들을 교회에 세우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게 되면 감독자들, 그들이 누굽니까? 에베소 장로들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밀레도에 초청해놓고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로 저들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 가운데서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목회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꾼들도 성령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얼마나 우리 모든 분야에 관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마음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님의 사역에 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